짜잔! 오늘은 의심면 사천리에 있는 올림 산림욕장에 나와봤는데요. 딱 가을 단풍 구경에 맞춰서 지금 나와봤어요. 한번 구경해볼까요? 와! 여기에 뭐가 있어요? 무너지는 거 아니겠지? 무서워. 안 할래요. 여기 아이들이 탈 수 있게 미끄럼틀도 있네요. 저는 유아가 아닌 관계로. 여기 유아들이,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트리하우스도 있거든요. 여러분, 올림 산림욕장에서 취사 음주 고성방가 금지입니다. 와, 여기 마치 그 숲속에 공주들이 사는 성같이 좀 돼있다. 와, 아이들하고 오면은 너무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산림욕장. 저가 피톤치드 냄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이번에는 넘어가서 저희 유튜브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던 우장의 숲길. 아, 피톤치드야. 오, 여기 아주 예쁜 색깔들의 낙엽들이 많구만. 제가 이 준 낙엽들로 무엇을 만들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. 아니,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뭘 만들지 궁금하시죠? 따라오세요. 초등학교 때 이후에 한 번도 안 해본 장작놀이를 해볼 건데요. 한번 맞춰보세요. 시작! 참고로 저는 손재주가 아시겠지만 매우 없답니다. 너무 귀엽다. 누구예요? 누구냐면요, 제 미래의 남편, 퓨처 허스밴드. 완성! 여러분들도 이런 낙엽으로 옛날 추억도 꺼내보면서 올림 산림욕장도 걸으면서 한번 힐링하는 걸 느껴보는 걸 추천합니다. 안녕!